우리 포항제철 만든 박태순 알죠? 박태준, 박태선이 아니고 박태준, 박태선이나 박태준이나 비슷하긴 하구만. 인간들의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 박태준은 말이야,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포항제철 만드는데 자금 차관을 주기로 했다가 미국 코커스사에서 한국은 돈 갚을 여력이 없다, 차관 못 주겠다, 퇴짜나버렸어. 퇴짜나니까 차관 때문에 공장을 착수했는데 차관이 안 되니까 허업을 판해서 삽질하다가 난리 나서 안 나세요? 그래서 박태순이가, 박태준이가 박태순한테서 사표 쫓겨나게 생겼어. 차관 작업을 박태준이가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높은 사람들이 박태준이 저 자식 못 뺏겨. 그게 박태준이가 미국으로 쫓아가서 그 차관직이란 그 코끝 사장 회사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들이 해주나? 한국에서 무슨 돈으로 갚을 겁니까? 다 이러는 거야. 그 차관이 백지로 돌아오면 누군가 그걸 방해한 세력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야. 방해했어요. 그런데 하와이에 그 사람 그 포커스 회장의 집이 있는 그 하와이 바닷가에 앉아서 그 사람을 면담하니까 되나? 지쳐가지고 그래도 무슨 길이 있지 않을까? 자기하고 같이 간 비서 남자 둘이는 자고 있는데 바다에서 바닷가 앉아서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 대단하잖아요. 그게 애국자야. 근데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유럽 차관을 해버리면 그때 키신제가 하는 유럽 차관 그걸 가져오면요 이자가 비싼데다가 우리나라가 거기 종속돼버려. 포항제철이 그 사람들이 가져오노라. 우리나라 게 아니라 걔들 게 돼버려. 조건이 다 갚을 때까지 우리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안 썩었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는데 그놈들이 미국 차관을 못 받게 한 거야. 기가 막히잖아. 미국 차관은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 그냥 빌려주는 거야. 그랬는데 얘들이 미국에 가서 그 코커스 회장을 만나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키신제가 로비를 해가지고 돈 주지 마세요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관을 못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자살을 할까 말까 박태준 씨가 바닷가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일본 미국의 사탕수수밭에 우리가 옛날 일하러 갔죠? 우리 한인들이 가서 하와이도 많이 살죠? 그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간 한인 1세대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야. 바닷가에. 그게 이제 봉사 그 노역시에서 돈을 받겠지만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은 좀 나이가 젊고 아버지는 옛날 노인이야. 그 바닷가에 쓰레기를 주워서 담고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대준이가 생각이 떠오른 거야. 돈 빌릴 필요가 없다 이러는 거야. 그냥 갑자기 왜 돈 빌릴 필요 없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대일청구권 자금 8억 불 있어서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포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박태준이가 뭐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차관을 가져오냐? 대일청구권자 우리가 받을 거 있는 거. 그게 이제 전쟁 때가 생각난 거야. 그 영감을 보면서. 야, 그게 우리가 외놈들 일본 있을 때 외국으로 많이 팔려갔잖아. 뭐 미국으로 도망갔잖아. 그 노인을 딱 보니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데 야, 대일 청구권 자금이 곧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포철부터 지어야 되겠다. 이거 차관 내가 빚어둬가지고 차관 지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공장이 된다 이래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고국에 와서 그 차관을 받아냈죠. 그래가지고 그 포항제철은 순수한 우리 돈으로 지어서 차관으로, 차관이 아니고 일본에서 우리가 받을 돈 우리 청구권 자금으로 지어 안 지어? 고속도로도 그걸로 하고 월남 장병들 것도 가져오고 독일 간호원들 간부들 것도 가져오고 해서 했지만 어쨌든 우리 돈으로 빚 안 지고 우리 포철을
만들어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박태준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진짜 콤비요. 두 사람은 어떤 믿음 관계가 있었고 대통령은 박태준이를 믿고 기다려줬어요. 그러니까 박태준이가 대통령한테 사표내러 가서 하도 니네 얼마 차관을 못 가져오게 됐으니 어떡하냐. 차관 그 사람이 주겠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못 준다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 불려갔어. 대통령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가서 차관이 취소돼서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어. 그냥 박태준이가 대통령이 야,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 키신저 자금 그거라도 가져오는 게 어떠냐. 각하, 코끼리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을까? 박태준이가 그 바람에 박정희 대통령이 기절했어요. 코끼리는 지 새끼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코끼리는 크니까 지 새끼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나? 큰 길로 가야지.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니까 지 새끼라는 거지 키신저가. 그 돈 가져오면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거야. 각하 공장 지어서 다른 나라 좋은 일 시킬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말이 있나? 대통령이 그 말을 누가 했나? 제 아버지가 항상 제한테 하던 말입니다. 와, 자네 춘당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분인가? 난 몰랐네. 춘당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는 사람 아버지를 높이 부를 때 춘당이라고 그래요? 춘당. 춘부장. 춘당. 알죠? 춘당. 쓰다 보니까. 이게 집당자요? 뭐, 춘당. 춘당이 춘부장이야. 춘부장. 그러니까, 그냥 쓰면은 춘부장이지. 응? 춘부장. 이거를 춘당이라고 그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 자당. 그죠? 당자를 잘못 썼네, 또. 여자야 여자. 자당. 이거는 친구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 이거는 친구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 그래도 우리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예의가 있었어요. 너네 아버지 안 그래. 너네 자네 춘당께서는 매우 훌륭한 분이네. 어째 자네한테 그런 말을 했는가. 아유,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님께서 항상 제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제 개인으로 본다면 유럽 차관, 키신저 차관을 가져오면 되지만 국가로 본다면 가져오면 안 됩니다. 다 이러는 거야. 알겠어요? 키신저 차관만 가져오면 박태준이한테 수많은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 싸이만 해줘버리면. 제 개인으로 봐서는 가져올 수 있지만 국가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와,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차관을 못 쓰겠대? 자네 말이야, 곧 가서 놔두고 키신저하고 좀 잘 해보는 게 어떠냐? 대통령이 그래. 각하, 그건 안 됩니다. 코끼리는 지새끼 다니는 길로 절대 걸어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코끼리야. 그 자식들은 지새끼들이라는 거야. 야, 박태준 씨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사람을 쓴 거야. 그래가 우리나라 포철이 우리나라 자금으로 만들어진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빚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해 안 해? 중요합니다.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게 먼저야. 내가 뭐 그 키신저, 대통령이 키신저라고 하라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이자가 너무 비쌉니다. 그런 돈 가져오면 포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포철의 고난을 그들이 지고 있으니
그 담보로 잡혀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 공장입니까? 걔들 돈으로 만들어 놓고 걔들 하라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 그게 우리 공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딱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해요. 전에 춘당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네. 그럼 자네가 그럼 한번 해보게. 사표 안 받아.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새끼 오늘 사표 내고 대통령한테 저 꾸지름 듣고 쫓겨날 거야 아주 이러고 있어. 그런데 쫓겨났나? 대통령은 막걸리 한 잔 먹게 막걸리가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딱 안 먹어. 막 대통령 혼자 마시는 거야. 그래서 서로 꼬나보는 거예요. 박대중은 대통령을 쫄아보고 지금 이런 판국에 막걸리가 입에 들어갑니까? 아, 이렇게 쳐다보고 대통령은 박대중을 쳐다보면서 참 그럼 더럽게 애국심도 많네요. 키신자하고 해서 적당히 하지 저게 나라에 이자 나간다고 저렇게 눈을 부라리고 안 하겠다는 놈 참 저놈 대단한 놈이네 저거. 아, 그러니까 대통령도 감동을 했지. 개인적으로 각하 나도 키신저하고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죠. 국가로 봐서는 우리 공장이 아닙니다. 포천이 절대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어, 대통령이 하라는데 딱 거절하는 거야. 야, 그런 애국자가 박태준 씨였어.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어머니한테 빚지고 있고 부모한테 빚지고 있고 스승한테 빚지고 나라에 빚졌죠?